스쿠버도 괜찮습니다. 낯선 제작진의 손길도 쉽게 허락할 정도로 해맑아 보이는 이 녀석. 2개월 전 새로 가족이 되었다는 진돗개 타니입니다. 개가 한 마리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 지금 안에 지금 끼니 네, 되고 있어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제작진의 방문에 조용하던 타니와 달리 보조파 소리 내며 잔뜩 흥분한 이 녀석. 하면 안 돼요. 까미. 아, 얘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두 살 됐고요. 까미라고. 작지만 어디서든 꿀리지 않을 성격을 지닌 푸들 까미. 이 둘이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번엔 가족들도 만나볼까요? 먼저 우리 아버님은 학창시절 운동부 출신. 그래서인지 반려견 교육에도 철저하신데요. 이에 질세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반려견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어머님은 물론 자녀들까지 녀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참 보기 좋죠?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녀석들에게 과연 문제랄 게 있을지 가족의 일상을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종현이 이제 그만 핸드폰 끄고 이제 2교시 수업할 준비해. 종현이 준비해야지 책 펴고 1940년대 우리나라의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갑자기 웬 소란이죠? 어허! 탄이를 향해 비명을 내지르는 까미. 그리고 매섭게 쏘아봅니다. 아유, 이 탄이 기죽은 것 좀 보세요. 까미야. 아니, 그나저나 까미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어쨌거나 흥분한 까미를 진정시켜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심상치 않은 타니의 행동. 어, 설마. 설마. 안 돼. 어, 탄. 작은 까미를 향해 달려드는 타니. 까미야, 괜찮니? 탄. 참다 못해 까미도 맞서 보는데요. 하지만 까미의 비명 따윈 들리지 않는 듯 오히려 더 흥분한 타니. 덩치부터 불리한 까미는 타니의 무서운 습격에 연신 도망치기 바쁜데요. 너! 어, 화장실 도망갔네. 야, 나와. 나와.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타니. 귀엽고 까미에게 입질까지 해대며 둘 간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타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까미. 결국 타니한테 잡혀 맥을 못 추는데요. 누나 싫대. 예, 타! 타! 너 누가 같은데? 너! 타니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듯 짖어대는 까미. 덩치도 큰 녀석이 달려드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타니야, 너 까미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니? 우리 타니는 또 오늘도 쫓겨납니다. 아, 미안. 결국 까미와 떨어뜨리기 위해 타니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온 보호자. 밖으로 나온 김에 녀석 기분도 풀어줄 겸 함께 놀아주는데요. 간다. 물. 나가.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타니.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우리 타니. 그런데 타니와 신나게 놀던 그때. 자, 간다. 타니 간다. 이것도 갈 거야. 갈 거야. 집안에 있던 까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타니.
분리불안이 좀 있었는데 탄이 오면서 분리불안이랑 집착이 좀 더 심해졌어요. 탄이만 보면 자지러지는 까미를 위해 둘을 분리시켜 놓을 때마다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난리가 난다는 까미. 아이고, 이 둘 사이에서 난감하시겠어요. 가족의 첫 반려견인 만큼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까미. 생후 한 달도 안 됐을 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녀석을 입양하게 되었다는데요. 까미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인데요. 그 어미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바람에 그 미국 사람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대 다니시는 어르신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젖을 떼기도 전에 어미를 사고로 잃고 보호자에게까지 버려졌던 까미. 입양 당시 녀석의 상태는 돌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다는데요. 목욕을 시켰는데 몸에 이제 이가 있어가지고 관리하면서 3개월을 펜스에서 지냈거든요, 까미가. 열이 뒤 여린 녀석을 가족이 돌아가며 지극정성으로 살뜰히 보살폈고 그 덕분에 지금의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까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2개월 전 탄이가 온 이후 까미의 행복한 반려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까미만 봤다 하면 다짜고짜 들이대는 탄이. 이럴 때마다 까미는 자지러지는데요. 싫다는데 또 들이대죠? 까미 기다려. 까미 안 거 있어. 아니야. 까미. 언제 어디서 달려들지 모를 탄이. 유일한 피신처라 여기는 건지 보호자에게서 까미는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는데요. 제가 나한테 친구 없다 해. 하지만 언제까지 품에 안고 지낼 수는 없는 놈. 까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놀이 타임 스타트. 야, 잽싸게 달리네요. 이 드리블 기술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런데 이 불길한 느낌, 설마 탄이? 탄, 좀만 누나랑 놀을게. 아니, 스토커야, 까미. 뭐야? 까미한테 왜 이렇게 집착을 하죠? 탄이야, 관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어. 또 네 동생 또 낑낑댄다, 까미야. 나봐. 함께 살기 위해선 둘의 관계 개선은 필수. 탄이에게 줄을 메고 까미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보려는 보호자. 야, 이거 잘 될까요? 탄이 내려왔어? 까미 스탑 됐어. 웬일로 얌전히 보고만 있는 탄이. 한번 돌아볼래? 그 목걸이 안 빼도 되겠어? 나 한번 놀아봐. 까미야. 아니야, 축구공에 집중해. 탄이 신경 쓰지 말고. 탄이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놀이에 빠진 네, 까미. 이때, 야, 탄이도 공놀이를 하려나 싶더니 녀석 까미를 쫓기 시작하는데. 탄이고. 아이고, 까미도 화가 날 만하죠. 탄이고. 앉아. 까미가 화내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벌뚱벌뚱 서 있는 탄이. 가족은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많은데요. 아니, 앉아. 지금은 약간 뭐 애기라 뭐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성견이 되고 이제 까미를 물어서 이제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 아무리 어리다지만 작은 까미에겐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는 탄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가족은 긴장을 놓을 순 없는데요. 왜 들어왔어? 아니, 왜 들어왔어? 좀 빨라져. 오빠 탄이 들어왔어. 아니야, 괜찮아. 탄이, 일어와. 일어와야. 탄이, 일어와.
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서는 아빠 보호자님. 가족은 둘을 되도록 한 공간에 두지 않기 위해 실내와 야외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올라갈 거예요. 날도 추운데 아버님도 고생이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두 반려견이 사이좋게 함께 살 수는 없는 건지 걱정만 커져갑니다. 매일 탄이 때문에 자지러지는 푸들 까미. 눈치라곤 더럽게 없는 천방지축 진돗개 탄이. 크기부터 성격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마리. 과연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 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예, 들어. 네. 아유, 너무 이쁘네요. 예. 이 친구가 탄이요. 탄이. 예. 아이고, 저 친구가 까미. 까미. 예. 네. 아유, 성격이 지금 까미야. 아이고. 까미 안녕. 까미 안녕. 아, 요즘 꼭 해야죠. 암요, 설쌤도 새나게 제작진도 빠짐없이 지키는 방역수칙.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이제 실내에서도 조금 답답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면 쉬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는 가족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거뜬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이제 문제의 해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두 마리의 관계. 시도 때도 없이 까미만 보면 달려드는 탄이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까미. 작은 녀석이 자지러지게 짖는 모습은 보기에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설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니 탄이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아기가 없어요. 예? 탄이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는 그냥 아기가 전혀 없이 막 꽁충꽁충 좋아서 뛰어다니는 거죠. 아기가 없다뇨? 무서워서 도망가는 까미를 쫓아가서 귀엽고 입질까지 하면서 위협할 정도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건가요? 사실 이거 입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나이 때 탄이가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옷이에요. 문제는 옷이라고요? 실내에서 옷 입히지 마세요. 괜찮아요. 푸들이잖아요. 단무정도 아니고. 근데 까미가요. 따뜻한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옷이 있으면 까미는 더 장난감으로 생겨. 그러니까 놀자인데 장난감처럼 이거 잡아 당기고. 옷을 물고 당기다 보면 재밌는 놀이로 여겨 장난감처럼 생각할 수 있다니 다견 가정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을 때도 까미에게 달려드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까미가 지저대며 싫어하는데도 말이죠. 이 정도면 옷이 문제가 아니라 탄이가 너무 막무가내 애 아닌가요? 설쌤이 탄이의 행동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이유. 바로 까미 앞에서 보이는 탄이의 행동에 힌트가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렇게 벌러덩 넘어지잖아요.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난 싸우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리고 걔들끼리 이러고 놀아요, 원래. 놀다가 배를 뒤집는 행동은 자신의 급소를 보임으로써 나는 싸울 의사가 없으니 잘 지내보자라는 대체로 호의적인 표현. 이제야 탄이의 행동에 아기가 없었단 설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이팅 이니비션이라고 해요. 무는 강도를 잘 배우고 있는지. 우리도 사람도 아이 막 기분 좋을 때 아이 이렇게 하고 싸울 때도 빡 때리고 그렇죠. 둘 다 때리는 거지만
강도에 따라서 완벽한 의미는 달라지죠. 타니가 아까 놀면서 제 손을 물고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바이팅 이니비션은 아주 잘 배웠어요. 무는 강도를 잘 배웠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우리가 항상 문제 행동 얘기를 할 때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선 이상 행동이냐 문제 행동이냐. 이상 행동이라면 개로서도 지금 그 나이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문제 행동은 주로 이런 거죠. 이 종에 이 나이대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나 다른 가족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준다. 그동안 4개월 된 강아지가 할 수 있는 정상 행동을 해온 타니. 하지만 오히려 까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다견가구에서 안 좋은 조합이 어떤 조합이죠? 소형견하고 뭐 대형견 그런 조합이 제일 안 좋다고. 네. 그 특히 첫째가 소형견이고 둘째가 대형견 들어올 때가 안 좋은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탄이는 지가 큰지를 잘 몰라요. 다견의 조건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좋았겠지만 탄이를 입양할 당시 가족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 부탁으로 좀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가 네. 좀 보냈는데 거기서 좀 놀다가 높은 데서 좀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이제 좀 이제 두개골 쪽에 이제 좀 골절도 오면서 뇌출혈까지 오면서 뒷다리에도 이제 신경을 눌러가지고 약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꾸 마음에 걸려서 갔다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데려왔거든요. 지인에게 입양간 타니가 불의의 사고로 파양할 위기에 놓여 결국 가족이 데리고 온 건데요. 가족의 보살핌 속에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 건강히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어.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런 건 진짜 이 생명 하나하나를 작게 생각하지 않고 또 쟤네 살리려고 탄이를 탄이의 생명의 은인이네요. 가족들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탄이. 알고 보니 다른 강아지들과는 꽤나 잘 지내는 모습인데요. 까미하고 있을 때와는 영 다릅니다. 너 여기 인싸구나 타니. 어? 동네 강아지들 다 들어와서 놀거든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까미와 같은 푸들 친구들 자주 놀곤 한다는데요. 쫓아가는 게 진짜 전형적인 놀자라서. 반면 타니와 달리 까미는 동네 푸들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타니에게 하듯 까칠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로 보면 까미가 조금 더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타니가 아니라 까미가 문제라는 설 전문가. 예민한 성격에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까미. 그 원인은 어린 시절 어미를 잃고 버려졌던 과거와 연관이 깊다는데요. 병원 갔는데 한 달 안 됐대. 한 달 안 됐는데 피부병, 귓병, 이. 찐득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그 이에요. 그 참빛으로 빗어내는 네. 그 이요? 참빛도 사가지고 네.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잡았어요. 진짜 안 좋은 환경이 있었다는 거네. 네. 어렸을 적에 모견과 같이 있어야 되는 시기는 우리가 2개월까지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 시기가 이제 1차 사회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엄마한테서뿐만 아니라 동배 새끼들끼리도 배워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사회화는 결국에 개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걸 전혀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이가 싫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생후 1개월, 1차 사회화의 중요한 시기에 어미견을 잃고 울타리에 갇혀 홀로 지내온 까미. 결국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방법조차도 제때 배우지 못해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놀고 싶어 달려드는 타니의 표현에도 시종 예민하고 까칠하게 반응하며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문제를 키워왔던 겁니다. 1차 사회화를 하지 못한 아이들이 정서적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213% 높아요. 그 문제 행동들이 뭐냐?
불안, 공격성, 분리불안 이런 것들, 뭐 강박행동. 타니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엄마 보호자와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껌딱지처럼 붙어있으려고 했던 까미. 이 모두 1차 사회화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가요, 설쌤? 가족들끼리 장난칠 때마다 옆에서 덩달아 짖고 난리를 치며 참 별나게 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랬어요. 까미는 평화주의라고. 평화주의자가 타니한테 왜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요.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까미는 불안이 좀 많은 친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많이 보지 못한 과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마지막으로 까미와 타니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호자들은 잘 대처해 왔을까요? 타니를 피해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쁜 까미. 이때 보호자의 행동이 중요했는데요. 뭐가 보이셨어요? 제가 까미만 챙기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까미를 챙기는 순간 까미의 짖음과 화남이 더 커지죠. 저로 인해서 믿고. 그렇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타! 타! 너! 누가 나한테 그래? 어? 정말이네요? 또 무릎에 올라오니까 심해지죠, 그죠? 화면을 보니까 좀 알 것 같네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제가 다가오는 게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이건 뭐야? 뭐 요리하는데 안고 하시는 거예요? 까미가 너무 싫어하니까. 네. 타니가 들어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옆에다 두고. 두 분 성격이나 말씀 나눠보면 안쓰럽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안쓰럽죠. 네.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쟤는 그나마 좀 등치도 크고 좀 밝아 보이니까. 근데 얘는 좀 예민하고 작고 이러니까 더 안쓰럽죠. 제가 봤을 때 까미는 보호자한테 의지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마다 안아달라고. 뭐 그게 과하면 문제인데 약간 과해 보이고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거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타니도 완전히 잘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아직. 충분히 지금 강아지들끼리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아는데 그게 까미와 타니 사이에선 잘 안 되는 거예요. 까미가 아 싫어 하면은 안 해야 되는데 너무 까미가 흥분된 상황에서 좀 빠르게 파닥파닥 도망가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니도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항상 만나면 제지 끊어져 버려요. 까미가 싫어 막 야 너 가 이러면 아 이게 싫어라는 거구나, 까미가 오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걸 막 멀어지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끊겨버려요. 뭐 실제로 문 것도 아니고 까미가 지금 엄살 부리면서 막 표현하고 있는 건데 너무 빨리 끊겨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 불어서 다칠까 봐 못 보겠더라고. 아무래도 소형견하고 아무래도 중대형견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서 그렇다지만 좀 이제 타니가 좀 더 컸을 때 네. 만약에 같이 있다가 좀 사고 같은 게 나지도 않을까. 100%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죠. 실제로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결국 배울 기회를 잃은 타니 역시도 까미와 함께 관심이 필요해 보이네요. 개충기 시기가 지나야지 자기 진짜 성격들이 나오고요. 개충기가 보통 한 9개월, 10개월 이정도 때부터 대형견들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타니에 대한 교육, 조그만 강아지들이랑 놀고 까미랑 친해지게 하고 사람 많이 만나게 하는 거를 꾸준히 네.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도는 잘 지켜야죠. 그렇다고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는 까미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얘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호자가 빨리 개입을 해야죠. 둘 다 사연이 있어 어린 나이에 입양을 했지만 특히 까미 같은 경우는 개들끼리의 언어를 배우는 1차 사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타니와 잘 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타니 같은 경우에는 목욕과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호자님들이 2차 사회화까지 신경을 써주시면서 까미에게 싸우자는 표현이 아닌 놀자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충분히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타니에게는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고 까미에게는 이 낮은 자신감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개별 교육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교육을 하기 전에 타니의 에너지를 좀 소모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 가시죠. 먼저 혈기왕성한 타니에게는 평소보다 개별 산책 시간을 더 늘리는 솔루션이 주어졌는데요. 네, 냄새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맡게 해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하게 해줘야지만 들어가서 까미를 좀 덜 괴롭힐 수 있어요. 한번 좀 쬐볼까요? 에너지 소모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네. 흙냄새로 기운 충전 제대로 한 뒤 자,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녀분들도 그렇잖아요. 뭐 제일 좋아하는 건 뭐 놀이동산을 간다거나 뭐 그런 걸 한번 딱 하고 오면 몇 시 말 잘 들어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 중에 하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곳에 풀려고 하겠죠. 기본에 충실해서 만족도 높았던 타니 맞춤 산책 완료. 다음은 까미에게 딱 맞는 솔루션. 사회화 시기를 놓쳐 불안이 높고 예민한 데다가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소심이들을 위한 교육인데요. 어잉? 웬 종이컵이죠? 얘 이거 쓰러질 때 막 불안해하죠? 도망가요. 도망가죠? 네. 맞아요. 그런 딱 보면 불안해서 뭔가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엄청 무서워할 거예요. 그걸 이겨내게 해볼 거예요. 종이컵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칭찬할 거예요? 어? 무서워할 줄 알았더니 단번에 성공인가요? 옳지. 야, 얻어 걸린 것 같지만 일단 컵에 스치기만 해도 칭찬해 줍니다. 앉아? 아닌가? 뭐야? 늘 도움받는 게 익숙한지 계속 두리번거리죠? 옳지. 굿잡. 이런 식으로 우선은 소리가 적게 나는 종이컵으로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캔을 좀 주세요. 예상치 못한 준비물들. 쟁반 위에 캔을 올려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건데요. 어쩐지 처음부터 다가가질 못하는 까미. 간식을 올려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때 차차 용기 내는 것 같더니 다시 눈치를 보는 녀석. 왜 이럴까요? 네, 진짜 아직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게 싫은 거예요. 쓰러지는 게 싫은 거예요. 오래 주저할 때는 도와줘야겠죠? 까미 간식! 까미 간식! 옳지. 옳지. 천천히 자신감을 보이는 까미. 다시 한번 해볼까? 자신감 있게? 다시 도전. 옳지. 아이, 잘했어. 까미,
첫 시도가 힘들 뿐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성공한 옳지. 게 벌써 희망이 보이죠. 엄청 똑똑하죠? 옳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아, 자신에게 쓰러뜨릴 수 있게.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까미는 이런 행동을 하면 그냥 막 칭찬을 받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칭찬하는 방법이 진짜 별거 아닌 거 칭찬하라고 하잖아요. 네.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이건 잘했다. 이런 거 칭찬하라고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부터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까미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간식. 옳지, 여깄다, 여깄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겠지. 두 살 견생 처음 홀로 두려움을 극복해낸 까미. 칭찬해, 칭찬해.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본의 아니게 까미를 귀찮게 했던 타니와 너 왜 들어왔어? 사회화 부족으로 타니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던 까미까지 맞춤 개별 교육 완료한 지금 두 녀석이 함께할 교육은 무엇일까요? 타니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제. 탄, 이리와. 들어. 옳지. 아이고, 아직까진 짖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짖을 때 일어나서 저쪽으로 와보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죠, 지금 당황하는 거 보여요? 그냥 눈 마주쳐주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두세요. 평소라면 까미를 안아 말렸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걸 알았으니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선 보호자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둘 사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볼게요. 탄! 탄아! 탄! 일로 앉아. 옳지! 하고 줘야 돼요. 지켜본다더니 왜 갑자기 탄이를 부른 걸까요? 우리가 컷오프 교육이라고 해요. 만약에 탄이가 까미한테 너무 과하게 달려가려고 할 때 보호자가 불러서 다시 리콜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나랑 놀아. 나한테 오면 재밌는 게 있을 거야. 보호자의 역할은 둘 사이에서 적정선을 알려주는 것. 까미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와 타니의 행동이 과한 정도를 잘 지켜보고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다 일어나보세요. 빠져볼게요. 자기네들끼리 좀 해결하게 한번 해볼게요. 심하면 부를 거예요. 컷오프 할 거예요, 심하면. 근데 저렇게 해결되면 그냥 둘 거예요. 아까 애들이랑 노는 거 똑같죠? 그렇네요.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 것 같죠? 그냥 둘 거예요. 우선 이 정도는 그냥 더 볼게요. 까미가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달려들다가도 스스로 멈추는 이 행동들. 이 과정을 통해 타니가 까미와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타니가 좀 알아듣게 한번 볼게요. 어?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땐 부르세요. 타니 이리 와. 앉아. 엎드려. 타니 엎드려. 옳지. 좀만 기다리세요. 5초에서 10초 있다가 옳지 하고 주세요. 옳지. 잘했어. 타니도 까미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지켜봅니다. 아, 놀자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타니! 이리 와! 타니 이리 와! 앉아!
기다려. 더 많이 기다리게 할게요. 더 차분해지게. 좋아요. 옳지. 네, 좋습니다.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다니 너 삐진 거 아니지? 덩치 큰 만큼 매너도 중요하단다. 탄이 많이 놀아주셔야겠다. 가족들 돌아가면서. 그래야지 까미 안 그래. 까미한테 놀자고 안 해. 어쩔 수 없는 에너지 차이. 탄이가 가진 놀이 욕구를 보호자들이 채워줘야 까미에게 놀아달라 보채지 않겠죠? 아무리 기다려를 시켜도 놀고 싶은 욕구는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놀아주지 않으면 까미한테 가서 놀자고 할 거예요. 보호자가 놀아주니 진정된 탄이. 반면 까미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가장 큰 건 사실 까미의 오해예요. 우리 가족들은 내 편만 들어주고 가족들이 탄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이게 실제로 별거 아닌 거잖아요. 탄이가 우는 게. 점점 아 내가 스스로 좀 이겨내야 되고 이제는 탄이 우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구나를 까미가 점점 배워가야 돼요. 까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먼저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 자, 교육 진행해 볼까요? 일어나세요. 네. 네, 일어날게요. 탄이의 매너 있는 행동에도 으르렁댈 땐 무릎을 내어주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요 녀석 가족의 달라진 태도에 꽤 당황한 것 같죠? 이게 우리의 이제 룰이에요. 그리고 체벌은 얘가 원하는, 좋아하는 걸 빼는 거예요. 까미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보호자의 무릎. 보호자가 편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둘을 지켜보는데요. 자,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 녀석 탄이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나 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가족이 편을 들어주지 않자 오히려 탄이가 지나간 방향을 쳐다보는데요. 당황하는 모습. 네, 다시 앉아볼게요. 네, 앉아보세요. 모두 자리에 앉자 꽤 가까워진 까미와 탄이의 거리. 이럴 때 칭찬. 옳지, 까미. 옳지. 네, 칭찬. 네, 좋아요. 잘했어. 지금 탄이가 가서 냄새 맡았는데도 까미가 어땠죠? 가만히 있었어요. 뭐야, 이 녀석 생각보다 괜찮은데? 딱 보여요. 그동안은 까미가 할 수 있는 것도 가족들한테 의지하느라 한 번도 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확하게 까미가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과연? 옳지. 그렇죠. 네, 완전 나이스 타이밍. 네, 완전 나이스 타이밍. 나란히 간식도 나눠 먹은 둘. 이 기세를 몰아 핑크빛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눈치 본다, 까미 이제. 점점 오해를 풀고 마음을 여는 듯한 까미. 진짜 잘했어. 잠시 후 과감히 용기를 내는데요. 옳지 한번 해주세요. 옳지. 네, 그리고 보자. 미세하지만 되게 용기 낸 거예요. 까미 용기 낸 거예요. 탄이한테 지금 몇 발자국, 두 발자국으로 앞으로 갔어요. 자기가 큰 냄새만 들어요. 불안 많은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기회를 거의 못 준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 추스리려고 까미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 그럼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
그래. 저희 오늘 교육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과 벌. 확실한. 네. 네. 법칙을 정해서. 맞아요. 규칙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까미 성격과 탄이의 나이와 덩치를 생각해서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탄이와 까미가 너무 잘해줘서 진짜로 3개월에서 4개월만 지나면 얘네들 정말 가족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 4개월이 뭐람? 우리 둘 바뀐 모습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며칠 후 탄이는 마당에서 개별놀이 시간을 가지며 충분히 에너지를 풀고 있고요. 까미도 종이컵 산을 과감하게 쓰러뜨리며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 함께하는 교육도 꾸준히 하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는 까미와 탄이. 둘이 절친이 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합니다.